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 명이 사망을 하고 2,29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37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산림은 도시와 농경지와 녹초지를 만들려고 훼손하기까지 하니까 기후를 되돌릴 방법마저 없애버리는 꼴이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 것 혜지입니다. 작년에 정말 더웠던 여름 기억하시나요? 아 진짜 뜨끈한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숨막히는 더위가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기록적 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전문가 그리고 알파세대 요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과학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분이신데요. 이제 가천과학관의 박은지 연구사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과학관에서 유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과학교육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지 연구사입니다. 저는 환경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유사하게 지구과학 전공자이자 지구인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자연과학을 너무 사랑하고 기후위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우리 해운대중학교에서 엄태희 학생이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엄태희라고 합니다. 평소에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찐 과학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방학마다 서울에 올라와 과천과학관 관람했었는데 이렇게 요즘 과학의 패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아까 물어보니까 진짜 방학마다 가천과학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제 멀리 부산에서까지 멀리 와주셨는데 그럼 작년에 부산에서도 엄청 더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작년 여름 부산도 너무나 더웠어요.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 열대성 폭풍, 대규모 홍수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맞아요. 봤는데요. 50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는 뉴스 기사를 읽은 기억도 납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 1.5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무너졌다고도 맞아요.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너무 걱정되는 뉴스들이 정말 많았죠. 연구사님 이런 더위 같은 것들도 기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긴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자연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야말로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이전 과천과학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이 지금 태희 학생 같은 학생들 대상 강의하실 때마다 훗날 돌이켜보면 올해가 가장 시원했던 해 중에 하나일 거라고도 아이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봐 조금 두렵죠. 네. 심지어 용어도 과거에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지구가열화라고 부르거나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또 기후붕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기후붕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후는 원래 다소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후가 평균 값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되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기후 변동이라고 해요. 가령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는 세차 운동 등에 의해서 공전 궤도가 변해서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정도가 달라지거나 또 지구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산이 폭발하여 대기의 조성이 변하고 태양 에너지 흡수 정도가 달라지거나 또 태양 자체의 활동 정도가 달라지면서 지구에 영향을 준다면 지구의 기후도 빙하기나 간빙기처럼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구 대기의 순환이나 흐름 중에 그 일부에 다소 변화가 오면은 그 해수의 흐름과 순환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변 지역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떨 때 일어난다는 기작이 잘 알려졌을 뿐더러 또 서로 반대의 현상이 짝을 지어 일어나기 때문에 상호적이라는 점에서 기후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자연적 기후 변동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변화를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졌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를 얻고자 화석 연료를 태울 때나 또 맛있는 고기를 먹고자 가축들을 키울 때 그리고 여러 쓰레기를 태워서 없애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열을 가두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인데 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산림을 도시와 농경지와 목초지를 만들려고 훼손하기까지 하니까 기후를 되돌릴 방법마저 없애버리는 꼴이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더위 말고도 어떤 일들이 지구에 생길까요? 네. 우리 그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텐데 그 얼마 전에도 미국 LA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컸죠. 또 여러 지역의 더위나 폭염뿐만 아니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대형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대형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자주 발생하고 폭우로 인한 홍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2021년 한 해를 제외하고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장마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죠. 맞아요. 한편 겨울철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가을과 이번 겨울만 해도 평년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되다가 잠깐 그 북극 한파가 찾아왔죠. 이렇듯 2, 3주 이상 지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있을 때 그저 그런 현상을 겪고 지나가면 다행인데 인적, 물적 피해가 워낙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기후 재난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어요.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구호단체가 2018년도부터 보험 처리된 내역을 토대로 세계 기후 재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 명이 사망을 하고 2,29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37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빙하 아래 갇혀있던 육지가 드러나고요. 토양 수분이 증발하거나 배수되면서 그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럼 육지가 건조해지는 거죠. 네. 동시에 빙하로 덮여 있었다면 태양빛을 반사하기만 할 텐데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니까 육지가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하고 또 지열에 의해서 이제 기온 상승이 더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드러난 육지가 기온을 높이고 건조 기후를 만들어서 화재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면 빙하가 사라지며 가벼워진 그 육지들이 융기를 하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큰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한편 녹아내린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염분을 낮추는 현상을 일으키고 또 빙하가 반사하던 태양빛은 고스란히 또 바다가 흡수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바다에는 극지방에서 빙하가 생기고 나서 남은 그 염분이 다 바닷물이 되면서 차갑게 이제 차갑고 무거워진 해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전 세계 바다를 돌고 또 염분과 열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빙하가 녹아 염분이 낮아지고 태양빛까지 흡수해서 따뜻해지면 충분히 무거워지질 않아서 바다 깊숙이 가라앉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 바다의 순환을 서서히 멈추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바다마다 수온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지역마다 덥고 추운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 차이가 커지니까 또 다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사실 또 발생하는데 죽어가는 지역의 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도 있고요. 또 재배 가능 품종과 지역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비슷하게 식생 변화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 문제도 있겠고 또 해빙으로 인한 과거 바이러스의 부활이나 중금속 노출과 또 메테인 가스 방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감염 매개체의 생존율 증가까지 그러면 이제 신종 병충해 또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더위 말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요. 저희 큰일 났어요. 그렇죠? 영구 동토증이 녹으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 해운대 해수욕장도 괜찮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 그러네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의 지금 생활 방식,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생활 방식을 계속 이어간다면 기후 위기를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당시에도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시절보다 1.5도씨까지만 높이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삼고 전 세계가 여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협의를 했었지만 그 대응 속도가 기온이 치솟는 속도에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국가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정도가 다른데 그래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임을 인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자 지구인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도 하셔야겠지만 기후위기 관련 대응기술 보고회나 정책 토론회 같은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지구인이 같은 마음을 먹어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우리 태희 학생처럼 기후변화를 더 알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책 한 세 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누구나 쉽게 다가가기 좋은 그림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유키코 노리다케라는 작가가 그린 그 형제의 숲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섬을 내려다보는 그 고운 펼침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과연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지, 어떤 생각과 삶의 방식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또 그림보다 혹시 글로 책을 읽는 게 더 좋으신 분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들은 좀 알고 있지만 저 좀 더 깊이 있는 과학 원리 또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생에게 딱이네요. 중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집현전 네트워크라는 저희 그 우리나라 그 과학자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현전 네트워크가 펴낸 첫 번째 기후과학 수업을 추천드려요. 이 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국내 과학자 37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되도록 쉽게 풀어서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분야마다 소주제를 수준별로 잘 배치했고요. 그래프와 그림 자료도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한 여러 사회 문제까지 좀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것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효재 교수님의 탄소사회의 종말과 또 최근에 내신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추천드려요. 그 조효재 교수님은 저명한 인권학자이신데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이런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인권과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연달아서 내셨거든요.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인데도 쉽게 읽히는 책이어서 자연의 문제가 비단 자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사고와 삶에 입체적으로 또 깊숙이 닿아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추천해 주신 책 꼭 읽어볼게요. 네. 아, 너무 좋은 책 네 권이나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그림책 형제의 숲부터 시작해 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태희 학생이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까요? 오늘 연구사님의 설명을 듣고 기후위기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위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직접 당면할 문제일 것이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갱신되지 않고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체가 지구를 지키는 당당한 지구인이 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네. 네.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같이 오늘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또 만나요. 그럼 안녕.